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무엇에 어떻게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. 길거리를 가다가도 외모에만 관심이 많은 친구는 성형외과나 옷이나 신발이나 가게에 있는 그 나를 뭔가 치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지만, 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나가다가 서점이 없나? 왜이 동네는 서점이 없을까?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질 것 같고요. 맛있는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식당에만 관심을 갖겠죠. 자, 관심이라는 건, 우선은 오감을 제어하게 돼요. 감각적으로 보게 되죠. 감각적으로 보게 된다는 건 나의 신경계통을 자극하게 되고 호르몬이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따른 관심에 따른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는 거기를 행하게 되고 향하게 돼요.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거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. 관심이라는 건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밖으로 향하기가 쉬운 부분이 되고요. 그래서 거두어들여서 안쪽에 집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관심이 돼요. 명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항상 내면에 항상 더 고요함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. 그래서 거기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반복하고 있으며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. 누군가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기보다는 불평불만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죠. 예,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한 마음을 더잘 전할 수 있을까? 내가 조금 더 내면에 집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성함을 빛나게 그래서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주변에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내면의 진리에 관심을 가질 때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내면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가치로움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관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. 2분 집중 명상하겠습니다.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.